자, 안녕하세요. 37번 문제로 갑니다. 내신 부교재를 정보를 알려주세요. 37번 문제는 이제 문장이 들어갈 곳이 아니라 순서죠. 제가 이거는 뭐 복사를 잘못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들어갈 곳이 아니라 순서 문제입니다. 뭐 어차피 이거는 순서. 뭐 수정을 해 놓는 게 낫겠네요. 그죠? 순서. 순서 문제인데. 바로 가보죠. The difference between selling and marketing is very simple. 차이. 판다는 것과 마케팅을 한다는 것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파는 거, 마케팅. 뭐, 그죠? 뭐, 별로 구분을 우리는 안 줘. 근데 이제 그 분야에서는 구분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합니다. Selling focuses mainly on the firm's desire to sell products for revenue. Revenue가 소득이에요. 소득, 수입. 그 수입이라는 것은 하루 수입 뭐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1년 수입이라든가 전반기 수입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파는 것은 초점을 주로 맞추는데 그 회사의 욕구에 맞추죠. 뭐 하려는 욕구냐 하면은 상품을 파는 거예요. 소득을 위해서 상품을 파는 욕구에 맞추는 것이다. 그럼 이 뒤에는 당연히 마케팅하고 셀링이니까 이게 지금 셀링 개념이니까는 이 전개되는 방식은 그죠? 셀링에 대한 것이 나오고 뒤에 마케팅에 대한 것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결론으로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일단 갑니다. When a product or service is marketed in the proper manner. 그럼 여기서 같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기에서는 셀링 개념이 아니라 마케팅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어지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아 보이죠. marketed 이렇게 되니까. 그럼 밑으로 한번 갑시다. Sales people and other forms of promotion. 이 판매원들과 다른 형태의 판매 촉진입니다. 이게 프로모션, 승진이 아니라 판매 촉진. 다른 형태가 이렇게 되죠. 형태는 are used, 이용되어집니다. To create demand,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면 여기서 수요 창출하는 게 자체가 수요 자체가 판매죠. 수요가 창출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제작자 입장에서는 판매가 되니까 무엇을 위해서 performs current product, 현재 상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결국 판매 촉진 활동이 일어난다. 세일링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가 일어난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처음에 B가 지금 나올 가능성은 있죠. 이거는 지금 안 되는 거였지만 마케팅에 대한 얘기가 되니까. Marketing, however, focuses on the needs of the consumer. 그렇지만 이건 지금 어디하고 연결되나요? 여기 셀링 focuses on하고 여기 지금 같이 연결이 되지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먼저 나오는 거였고, 세일즈 피플에 대한 것이었으니까. 마케팅은 그러나 이 부분도 이제 주인하고요. 순서와 관련 해석은 어쩌건. 근데 어차피 뭐 순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순서 문제로 또 내지는 않을 거니까. 일단 가봅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초점을 맞춥니다.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데 소비자의 욕구에 초점을 맞춰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만 본다 해도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요약문 구조가 유형문 구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셀링이라는 것과 마케팅이라는 것. 셀링은 판매 수익이죠. 그러니까 상품 판매 수익이에요. 상품 판매로 이어지는 회사의 수익이죠. 회사 수익에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해서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만족에 초점을 맞춘다. 이게 지금 유형문 구조로 흘러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다 하는 거죠. 근데 ultimately benefiting 여기서 benefiting which ultimately benefits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분사구문입니다.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판매자에게도 또한 득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단어 같은 경우 어휘로 간다 치면은 판매자에게도 득이 되는 게 돼야 되겠죠. 뒤로 갑니다. When 그래서 여기서 같은 순서 보면 여기서 지금 마케팅하고 이게 지금 나와졌는데 이게 지금 그러나 마케팅을 해서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순서는 BCA 이렇게 가야 되겠죠. BCA 일단 계속 내려갑니다. When a product or service is truly marketed.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을 때 상품과 서비스가 진실하게 마케팅 되어졌을 때 그럼 여기하고 지금 구조가 똑같다는 거 알겠죠. 여기에 이 구조나 여기에 이 구조나 지금 같아져요. 근데 구조는 아니 그러니까 흐름은 이놈이 먼저 나온다 하는 거죠. 비교해서 그러나 이제 마케팅이 도입되어지니까 상품과 서비스가 적절하게 마케팅 되어지면은 the needs of the consumer
이 소비자의 욕구라는 것은 are considered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 소비자의 욕구라는 것은 고려되어집니다. 처음부터죠. 바로 초기 단계부터예요. 새로운 상품 개발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고려되죠.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미 소비자 욕구를 다 처음부터 고려를 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And the product service mix is designed to meet the unsatisfied need of the consuming public. 그리고 이 상품과 서비스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결합이라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결합이 돼야 돼. 왜냐하면은 마케팅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욕구를 처음부터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판매라는 것은 소비자가 만족하건 못한 거예요. 사기를 쳐서라도 팔기만 하면 돼요. 근데 마케팅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반드시 만족을 해야 돼. 사서 썼는데 소비자는 아, 이 상품이 5년 동안 고장 한 번도 안 났으면 좋겠다. 이게 소비자의 욕구예요. 사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래서 그거 자체를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결합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 미선 만족시키다 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satisfy 개념이에요. 충족시키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충족시키는? 만족되어지지 않은 욕구죠. 현재 사용 중인 대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물건을 사서 쓰고 있는 이런 대중에 만족되지 않은, 그러니까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어찌됐건 간에 우회에서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이라는 게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디 있었어? Clearly, the needs of the seller. 아니, 이 부분이 아니었고요. 어느 부분이었어? 소비자의 욕구를, 이렇게 된 욕구를, 욕구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이 욕구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는데 여기서도 unsatisfied needs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소비자 욕구의 충족을 맞추려고 의도되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결합이라는 것은. 근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거 지금 빈칸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서 다시 반복되어진 거예요. When a product or service is marketed in a proper manner, 적절한 방식으로죠. 적절한 방식으로 이 상품과 서비스가 결합되어지면, 이 부분에서 결합되어지면 이 부분하고 지금 같아집니다. 결합되어지면은 very little selling is necessary.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제 표시는 해놨어요. 표시는 해놨는데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Very little selling is necessary. 빈칸으로 가장 좋은 게 이 부분입니다. 아주 적은 판매가 필요하다. 판매가 많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냥 여러분 보세요. 많은 판매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The consumer need already exists. 소비자 욕구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고. 왜? 마케팅 단계에서 이미 조사가 끝나잖아요. 만족도까지. 그러니까 만족시킬 소비자의 욕구, 마케팅 자체가 소비자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럼 소비자가 원한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미 전제가 돼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이 어려울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휘 개념으로 간다치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케팅에서 이미 조사가 끝난 거니까 소비자의 욕구를 여기서 있었잖아. 소비자의 욕구, 요구, 필요성을 이미 파악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존재했다는 것이고요. The product or service is merely being produced. 상품이나 서비스라는 것은 그냥 단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야. 여기 수동태가 되는 거 알아야 됩니다. 만들어지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상품은 있고, 그럼 여기서 이 욕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욕구가 만족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어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장이 났어.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제조업자다 그러면은, 아, 한 세 달 쓰고 고장나면은 또 사겠지. 그래야지 판매 대수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케팅이라는 개념은 소비자 욕구 자체를 고려하다 보니까는 소비자는 3개월 만에 한 번씩 고장나길 바라지 않아요. 30년 만에 한 번 고장나길 바래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소비자를 만족시키다 보면 AS가 되건 뭐가 되건 해서 수명이 길건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판매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빈칸으로 가면 이거는 고난도가 됩니다. 고난도가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똑같은 질문이라도 어느 부분을 내면은 더 어렵겠느냐 생각을 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그렇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이건 재진술의 빈칸 개념이 되는 거고 이거는 재진술의 개념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내면 저 부분을 가지고 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변형 문제 내면 대부분 이런 거 가지고 내죠. 재진술. 재진술은 고급 유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완전히 뭐 저급 유형이다는 아니지만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런 요양문의 형태까지도 주의를 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가는 게 가능하잖아요. 요양문에서 이 판매라는 것은 판매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죠? 상품 판매 액수를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돼? 만족 자체를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수량이 개념이 되겠죠. 수량을 많이 취급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량이 적은 수량이 된다. 수량은 적어진다. 이 표현 가지고도 역시 내는 게 가능하다. 수량을 많이 파는 거, 여기서는 수량은 줄어든다. 이 구조로 요약문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부분을 제대로 여러분이 이해한다 그런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에서 변형 강의를 뭐 한 3분의 1 정도 듣는다 그러면 학생 스스로가 만듭니다. 안 믿어지죠? 사실이에요.